안녕하세요. 제재 매니저 제재라고 합니다. 어머. 어머머. 저한테 먹히셨어요. 아, 예, 그러게요. 김정은 두식인가요? 왜 노래를 가수보다 제디가 더 개맴이야, 개맴. 두 칸짜리 작은 방, 예. 풍자네요. 아니면 제지 씨네요? 우리 집이랑 저희 집이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어? 냉장고도 똑같아. 손 있는 것도 그렇고, 어머. 오, 저는 그래도 발바닥은 까매요. 아, 그래요? 네네. 누구 아침부터? 아, 제가 죽었나 그래요. 어, 이렇게 부어 있다고? 누구? 어? 매니저님인가? 스타일리스트인가? 언니? 난 양파이다. 쇼핑하고 있을게요. 아, 맹고생이 출전으로. 동선에 따라 달라요. 맞아. 샵이 저기 강남 쪽에 있으니까. 동선이 그쪽이면 그쪽에 제가 샵을 가고, 아, 아니면 이제 아침에 맞아.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면 시간 손해가 너무 세지. 네. 안녕하세요. 제재 매니저 제재라고 합니다. 어머. 아, 진짜? 근데 매니저가 없으세요? 네, 매니저 없습니다. 아직도? 네. 퇴사했는데? 네. 아, 진짜요? 네, 네. FA 대여 아니에요? FA 시장에 정말 큰 활어. FA 대여긴 한데요.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매니저가 필요한 건지. 왜냐면은 나오기 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의 노동 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사실 헷갈립니다. 정말 고민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묶이고 싶지 않아서. 아, 맞아요. 제가 그런 걸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우 지금 직장 퇴사했는데 맞아. 계약서 5년이나 맞아. 10년을 묶이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좀 정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 정신이 그래, 없고. 두 달밖에 안 됐으면. 급하진 네. 않겠지. 아, 급하진 않아. 그냥 스킨만 바르면 될까요? 네. 제가 발라드릴게요. 네. 제가 발라드릴게요. 어머! 왜 저래, 진짜. 남동생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 왜 저래. 저거, 제재 동생이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옷을 먼저 입고 할까요? 네. 어디 출근하시네, 진짜. 묶이고 싶지 않아서. 아, 맞아요. 깜짝 놀랐네. 왜요? 토익 하시는구나. 그냥 퍼포먼스. 예. 계량기 네. 검증 잘했어요? 예. 잘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 아직 직장인의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출연도 하고 있지만 이제 메이저로서 하고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사전 주차 등록이라든가 운전까지 운전은 진짜 피곤해. 또 의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또 의상 의뢰랑 의상 픽업이랑 뭐 피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팅 가서 보기도 하고 뭐 퀵으로 받고 퀵 안 될 때는 반납도 제가 직접 가지고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업무 연락, 섭외, 개런티 내고 다 제가 하고 있고요. 그냥 빨리 가서 노동주 때려받고 자는 거죠. 잠시만요. 노동주 때려받고 자는 거죠. 잠시만요. 퀵이 왔네요. 아 진짜? 와,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인터뷰 도중에? 아 여기로 오신 거구나. 네. 네, 그 1층 도착하셨나요? 큐 아저씨들이 다음 것도 가셔야 돼서. 그럼 시간으로 예. 다 하시니까. 잠시만 옷 좀 반납하고 오겠습니다. 이 비밀 레터. 다음 것도 가셔야 돼서. 어? 진짜 신선하다. 바쁘다 바빠 바빠 현대사회죠. 어쨌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루도 못 쉴 정도로 스케줄이 많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지 않나. 아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부었어. 어머머.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진짜 피곤하겠다. 가실까요? 네. 스프레이 뿌리러. 가방 갖고 뭐 종이 가방에 네, 저렇게 담는 게 편하죠. 출입증 SBS 거랑 MBC 두 개 동시에 챙기는 날까 네. 플렉스다 할까? 오늘 두 개가 다 필요한 날인가 봐요. 네. 어머 이쁘다. 아우 새 차네 새 차야. 누구야? 네 여보세요. 네 PD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그 12, 13, 14 중에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수요일 어떠실지 여쭐라고요. 스케줄에 대한 문의나 섭외에 대한 문의가 예 꽤나 잦은데요. 야 1인 몇 역을 하시는 거야? 그 전날에 제가 답변을 못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 아침에 제가 확인했을 때 새로 와 있는 문의들에 대해서 이동 시간을 활용해서 주로 답변을 드리는 스타일입니다. 네, 저 너무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 메일 주셨길래요. 제재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하신 일정이 일정상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정중히 좀 거절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저런 말 어떻게 해? 와.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 너무 힘들어요. 이래서 메일 접수를 한 거예요. 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주말 중으로 고민... 아유, 바쁘다. 또 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 진짜 쉴 틈이 없겠네. 매니저 있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너무 정신이 없다. 현금 연수증으로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우 MBC. 오늘 그 라디오 2시에 데이트야.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분홍띠가 있잖아. 오늘 기자 간담회가 있어서 양장을 차려입었어요. 예. 이어. 안녕하세요. 와. 김일중 씨도 S본부였잖아요. SBS 했어요. 맞아요. 예, 두 명이서. 둘이 네. 왔네, 둘이 왔어.
이거 아까 놓고 오셨죠? 네네. 이거 일주환 아나운서니까요. 어, 야 이걸 또 챙겼어요? 아, 그럼요. 지금 제재 씨가 매니저분이 없어요. 어, 진짜? 네. 어, 이거 진짜. 셀프로예요, 셀프로. 네. 어? 예. 영예 매니저. 어, 오랜만이다. 어머, 어머, 너무. 정말? 아니, 너무 극진한 보살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어, 부럽다. 아, 미안해요, 친해서 미안해요. 아, 아. 지금 매니저도 인사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저것도 제가 사 먹는 커피거든요. 그래도 혼자 안 해가지고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기수야. 어. 맞아요. 어. 그럼 저희 그러면은 번호 주고 받아요. 어? 어. 아예 안 들고 왔네. 나도 안 들었어. 아, 제재 씨가 이래가지고 매니저님한테 다 맡겨가지고 지금 문제라니까요. 예? 거꾸로 이제. 네. 어, 핸드폰 가져오셨다. 그러니까 아니 핸드폰을 왜 매니저님한테 찍어주시면 문자 내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MBC의 딸. 아, MBC 딸 또 나갔네. 큰일이네. 아이고. 식당 처음 와봤죠? 네, 저 처음 가봐요. 맛있어요? 와, 나도 안 먹어봤어. 여기 얼마예요, 여기는? 아침, 저녁이 3,000원이고. 3,000원? 어, 아니, 아니. 직원가 말고. 아니, 그냥도 3,000원. 그냥도 3,000원? 와, 아니, 3,000원이 말이 안 돼요. 아니, 왜 그랬어? 어머, 어머. 아, 가성비가 너무 좋아. 아유. 낙지 비빔이랑. 어, 오늘 꽈배기 나오네. 아, 배고파. 아, 낙지 비빔밥. 어, 꽈배기! 꽈배기도 있어! 아, 간식도 아, 있어! 어머, 아, 진짜! 군내 식당 중에 내가 다 먹어봤지만 MBC를 못 따라해. 맞아. 아, 진짜요? 진지하게 30년 전부터 맞아. 양식과 한식이 있었어요. 맞아. 진짜 선택이 맞아.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먹으면 돼? 어떤 거 땡겨요? 저는 낙지? 무조건 한식! 그러면 식권! 흔히 사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네. 그러니까 이 식권을 뽑는다는 게 한식은 이쪽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면 되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네. 맛있어요, MBC. 지금 이날이 이제 MBC 군내식당 처음 온 거죠? 네네네, 어? 처음 왔어요. 와. 우와, 뭐야, 빵이 이렇게 많아. 나는 저런 샐러드 바가 좋더라고. 아, 맞아요. 한 번 더 집에서 해 먹으려면 저거 귀찮잖아요, 저거. 맞아요, 저거 다 한 번 구하기도 힘든데.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이냉국. 감사합니다. 야, 맛있겠는데? 그리고 정감 있게 식판도 이 스틸. 와! 아우, 꽈배기! 야, 밑반찬이 딱 내 스타일인 것만 나오네. 아!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약간 후식 음료 같은 거 들었어. 건강도 챙긴다. 아니,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게 4,000원이라고?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어, 먹으러 가야겠다. 부장님. 아니에요. MG한테 사랑받는 부장님. 네. 맛있는데요? 맛있다니까요. S는 저 들어왔을 때 말고 5,000원이었다가 아, 지금 7,000원이에요. 아, 많이 올랐구나. 외부 사람들 이제 먹으려면 7,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격 경쟁력이 있다, 여기가. 저는 사실 S거는 좀 질렸거든요. 많이 먹어서? 막 나가 먹거나 시켜 먹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가 아 나중에 한번 오면 좋은데 라면이 진짜 어, 맞아. 맞아. 아~ 점심 때 라면 샌드위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옛날에 직접 보는데요. 라면 때 무조건 갔어. 꽈배기 한번 먹어. 꽈배기 드세요. 꽈배기? 이게 단짠 맵의 밸런스가 아니 이게 마진이 뭐가 남아서 4,000원에 파시네? 아 꽈배기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와 꽈배기 하나도 요즘에 1,500원, 2,000원에. 엄청 평가해, 미식. 맛있다. 진짜? 완과했어, 완과. 꽈배기? 낙비보다? 자, 갑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생방이다. QCT. 14페이지. 14페이지? 어 멋있다. 아 한세연 씨가 가장 좋아하는 프리티걸 시절. 어 두시. 아 이 음악. 두시 데이트 제재입니다.
아이고 오셨네. 아, 요즘 영화 찍었죠? 네, 영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왜요? 퇴직이요. 다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퇴사를. 승현 씨를 위한 코너를 준비해 봤는데요. 카라 노래를 이제 부르다가 어떻게 너무 설렌다. 제목에 들어맞는 질문 드릴 텐데요.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음악 주시죠. 갑자기? 저한테 먹히셨어요. 아, 예, 그러게요. 김정은도 시기가요. 왜 노래를 가수보다 제디가 더 개맴이야, 개맴. 흥이 많잖아. 아, 제디가 또. 흥제, 흥제. 신나지 않나요? 털었어요, 하니, 하니, 하니. 복분자주스 지금 털었어요, 지금요? 털었어요, 지금 다 하나 털고 있어요. 18일 동안 하나 있어요, 지금. 다 털고 있어요. 더 템포를 올렸어, 앞질러. 어, 제작진들이 좋아하네. 카라의 한승현 씨 모시고 특급 초대석 신나게 달려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 오랜만에 제진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네. 너무 즐거웠어요. 히틀라이스 렛츠고!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늦겠는데?